프렌즈팝 120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줄무늬 사탕을 8개 만들어주는 스테이지인데요.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거나 황금콘을 이용한 줄무늬 사탕 콤보는 만들 수 없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죠. 그래도 나름 특수 캔디가 잘 만들어져서 줄무늬 사탕도 꽤 잘 만들어지는 스테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됐다.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스테이지는 무조건 줄무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스테이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스테이지도 될수 있겠죠.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